북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거란 사신 30명을 귀양 보내고 선물로 가져온 낙타 50마리를 모두 굶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려는 중국 땅에 새롭게 건국된 송나라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송나라도 군사력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고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거란은 송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송나라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거란족은 고려의 북쪽 땅이 자신들이 땅이라는 핑계로 고려를 침입해왔고 약 30년에 걸쳐 고려에 3번이나 침입했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거란의 군대가 청천강까지 공격해오자 대부분의 고려 관리들은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침략 의도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 있으며 거란이 무리하게 고려와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희는 거란족의 장군 소선영과 담판을 짓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소선영을 찾아간 서희는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는 대신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 동쪽 지역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의 성을 쌓아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거란이 첫 번째로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한 제도입니다. 무엇인지 쓰시오. 국가에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귀족이 아닌 양인도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과거 제도입니다.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왕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관리를 뽑기 위해서였지만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너 고려의 과거 제도를 실시했던 왕이 누군지 기억해? 당연하지, 광종이야. 그럼 광종이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되었던 백성들을 풀어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 그것 말이지, 광종이. 자, 여러분, 제시된 대화는 광종이 실시했던 노비 안건법과 과거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보기 함께 살펴볼게요. 1번,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이야. 옳지 않죠? 2번, 유교를 중시하였기 때문이야도 역시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3번, 백성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야. 역시 정답이 아니네요. 4번,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호족의 가장 큰 재산인 노비를 해방시켜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5번,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도 문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거란의 1차 침입 때 소손령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얻고 거란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던 인물을 쓰시오. 정답은 그렇죠.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의 담판으로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어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었다. 맞습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번, 소손령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거란과 송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다? 아니죠. 원래 거란의 공격 목표는 송나라였습니다. 거란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 쳐들어왔으므로 3번은 알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은 물러갔다.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5번, 고려가 송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쳐들어왔다는 것 역시 알맞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공부한 개념들을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개념을 가져라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음악과 함께 지나가는 문제들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개념을 맞춰보세요. 모두 몇 개의 개념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 도전해보기 바랍니다. 몇 개의 개념 맞추셨나요? 여기저기서 정답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입친쌤의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지금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